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승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텐데 0809 시즌 정말 확 살아나는 김인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사 펼쳐보자. 네, 여섯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테란 김일환 선수의 진영이지요. 그리고 프로토스 박재영 선수의 본진입니다. 어제 바로 스타리그에서 KTF에 그것도 이영호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이 맵에서 예. 또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쳤었죠. 바로 저 셋이 언덕 위에 배럭 딱 하나 지어주면서 벙커러시를 이겼었는데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프로토스가 만약에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딱히 미연에 방지해야지 당하고 나서 생각하면 이미 늦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김태경 선수도 그냥 예, 바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굉장히 좀 허무하게 좀 예. 패배를 했었죠. 자,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김인환 선수일 텐데 예, 메두사에서 오늘은 뭐 또 다른 전략을 들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프로리그에서 쓰이는 유일한 3인용 맵이에요. 예, 특히나 이 언덕 뒷지역이 매력적이죠. 그렇죠. 예, 그 지역으로 몰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러커 혹은 탱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예,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매드사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쓰였던 맵들 중에서도 이런 맵들이 있어서 비프로스트. 네, 비프로스트. 거기 아유 그것 때문에 운 선수들도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네. 또 그 시절에 대표적인 또 프로게이머가 지금 예, 화면에 보인 강규경 코치였었고요. 예. 오늘 인사했는데 아 이제 민간인으로 봅니다. 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프로토스 박재영 선수로서는 혹시 모를 또 테란의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좀 언덕 쪽은 미리미리 신경을 써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김인환 선수는 일단 본진 쪽에 조용히 배럭을 짓고 있네요. 일단은 양 선수 모두 정석적이죠. 예, 초반에 그런 극단적인 몰래 배럭이 아니라면 예, 프로토스는 웬만한 테란의 엽기 플레이를 다 막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초반에 그런 예, 위험적인 도박수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한 초중반 즈음에 속이는 그러한 플레이가 필요하죠. 아예 투팩 올인 뭐 이런 전략도 한번쯤 예,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김인환 선수 입장에서 그렇고 반대로 박재영 선수는 저희가 선수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한방병력 본인도 또 그렇게 한방 전투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죠. 네. 한방 딱 갖춰서 특히나 테란보다도 적의 자신의 뭐 거의 두 배가량 많은 병력들을 녹이면서 사이언스톰으로 녹이면서 진출할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끝내줍니다. 지금 박재영 선수 외모도 살짝 보였습니다만 그 주로 프로토스 선수들이 보이는 그 시원시원한 남자다운 외모 예, 이런 것도 가졌고 또 그런 선수들이 주로 보여주는 게 이 한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강민 선수의 후계자가 이영호 선수라면 네. 또 이 박정석 선수가 예, 바로 언제였죠? 월요일에 군입대를 했는데 네. 아, 그 바로 이 박정석 선수를 대신하는 프로토스가 또 이 박지영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색깔로 좀 뭔가 만들어낸다면 박재영 선수 분명히 아우 박정석 선수 버금가는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돼요 지금. 네, 네.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멀티 준비하고 있는 김인환 선수고요. 예, 그냥 앞마당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김인환 선수인데 일단은 이게 러시 거리가 그렇게 먼 게 아니라서 드라곤 두 개 정도로 입구 지역을 두들겨주고 예, 일단 뭐 서플을 어느 정도 좀 괴롭혀줄 필요가 있겠네요. 드래곤 한 끼 살짝 가봅니다. 중립 건물이 또 있어서 본진으로 통하는 입구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맵인데 레드사 입구 쪽 살짝 한번 두드려보는 박재영. 자, 맞는 일꾼 고쳐주고요. 일단 드래곤 한 개까지는 SCV 딱 세 개만 나오게 되면은 아무 피해 없이 막을 수가 있죠. 아, 정말 KTF 매직 앤스의
주축 멤버. 예. 지금 김윤환 선수가 제일 그런 경험으로서는 많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KTF를 정신적으로도 지켜줘야 되는 선수, 정말 0809 시즌에 성적으로 뭔가 화끈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KTF 매직에스 내에서, 최강의 선수는 있죠. 네, 바로 이영호 선수인데, 팀을 지탱해 줄 만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팀이 어려울 때 구원투수로 딱 나와가지고 경기 잡아주는 이런 느낌의 선수가 바로 이 KTF 매직에스에서는 김윤환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기존의 스타 선수들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대거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몫을 이제 김윤환 선수가 확실하게 좀 오히려 예전에는 후배였다면, 후배의 느낌이었다면 선배로서 자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또 나와줘야 되겠고요. 예, 바로 지금 이 김윤환 선수가 데뷔한 지는 만 4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아직도 나이가 어립니다. 네. 빠른 88년생이라서 나이가 21살인데, 예, 그런 만큼, 그렇지만 경력이 그만큼 오래됐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살려서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기 내에서의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88올림픽 할 때 태어났군요. 예, 아마 네. 그런. 자, 추가 프로브 하나를 언덕 쪽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박재영 선수, 일단은 드라곤 두 개만 찔러주면서 앞마당을 굉장히 빨리 가져갔습니다. 테란의 더블 커맨드에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빠른 멀티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역시 박재영 선수는 초반에 어떤 뭐 이렇게 견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한 방을, 예, 모을 수 있는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군요.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빨리 멀티한 테란이 조금 더 기분은 좋죠. 네. 네, 딱히 별다른 피해 없이 앞마당을 지금 손쉽게 김민환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진짜 거하게 한번, 예, 싸울 수 있는 기반들이 좀, 초석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박지영 선수가 지난번에 힘 자랑 한번 했잖아요. 예. 오늘 역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기에서 딱 이기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쭉 어렵다가 한 발 끝내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오늘 역시 그런 방송 무대에서의 좀 멋을 부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선수들에게는 필요해요. 왜냐면 초반에는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 입장에서 색깔을 뭔가 가져서 팬들에게 확실하게 박지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색깔의 대표 주자는 바로 박지호 선수가 있죠. 그렇죠. 물량하면 박지호, 박지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박지영 선수가 정말 추억의 한방울씨, 예전 프로토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한방울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큼의 플레이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한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 임성춘류. 임성춘, 예. 자, 그런 계보를 또 박재영 선수가 선택해서 확실하게 보여줄지. 그렇죠. 경기만 잘한다고 요즘은 다가 아니죠.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다방면으로 뛰어나야, 예, 눈에 띄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박재영 선수는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들어 물량하면 뭐 기본적으로 도재욱 선수를 저희가 떠올리는데 거의 뭐 그만큼 기본적인 물량 뽑아내는 그런 기본기는 요즘 프로게이머들은 다 갖고 있어요. 예, 대부분이 거의 뭐 기준 이상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 물량으로는 요즘 자랑거리가 안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도재욱 선수가 더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맞아요. 자, 박재영 선수가 더 튀려면, 네, 물량도 물량입니다. 그 한 방으로 정말 제대로 멋진 승부를 펼쳐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찔러주면서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간 것을 기회 삼아 병력의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김민아 선수가 빠른 멀티, 제2의 멀티를 아예 하지 않으면서 한방 치고 나올 때 아직까지 질럿의 발업이 되기 이전 타이밍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나와요. 바로 지금 갑니다. 네, 자, 일단 옵점으로 다 이거 나오는 거 봤어요. 예, 일단 네. 센터 지역까지는 일단 나와 있고 이 병력이 같이 자리를 잡아요. 시간 끌어야 됩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김민환 선수가, 자, 이렇게 된다면 두드리기가 쉽지 않죠. 바로 이 중립건물을 통하게 된다면 박지영 선수 본진 언덕 쪽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겹겹이 쌓여있는 이 프로토스 템플이 시즈 탱크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한 번 깨줘요. 그럼요. 자, 쉽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뚫기 어렵습니다만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바로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예, 미네랄 뚫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아, 여기를 내주게 된다면 박정 선수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야, 드래곤 다 녹아요. 질러 달려옵니다가 자, 박지영 선수가 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탱크 올라가면 언덕 탱크 올라가면 자원체지 타격 입어요. 야, 이거 초반에 그냥 아, 빼줘요. 김이나 선수의 완벽한 타이밍이지 큰일 났습니다. 왜 빼야 되냐고 지금 김민아 선수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손을 보세요 지금 김민아 선수. 아니 지금 빨라요. 김민아 선수 굉장히 진짜예요. 네. 빼줄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끝낼 생각이에요. 이거 봐요. 얼굴 표정 전혀 변화 없잖아요. 야 이거 박재영 선수 아, 물량 자랑하기 직전 타이밍에 뚫렸어요. 아니 지금 물량 기반은 다 쌓여 있어요. 계속 다 올라갔는데 또 역대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물량 꾸준히 나와주면서 아직 멀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쏟아지는 물량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박지영 네. 선수 자, 그 전에 언덕 쪽으로 아, 번쩍도 들어가고요. 야. 자, 드래곤이 일단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버터는 좀 내야 되는데 피해가 있습니다. 예, 벌처가 신이 나서 정말 왔습니다. 예. 이 지역에 이제 자리 잡히는 것은 아, 일도 아니겠네요. 테란이 지금 김민아 선수가 재미 봤어요. 거의 잡았습니다. 네. 자, 지금 박재영 선수는 아, 지금 열심히 저희가 막 물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물량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 이전에 정말 핵심 부분 확실히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은 맵이 새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예, 맵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역시 이런 기존의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군과 2군의 경기에서 3대3 동률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되면 7번째 세트 나오는 선수들이 아, 굉장히 또 부담감을 갖게 되겠네요. 이거 나름대로의 에이스가 결정됩니다. 그러게요. 아, 팀의 평가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슬슬 여기저기 프로브 타격 그치요? 원래 네, 김인환 선수의 힘이 뭔가를 네, 보여줍니다. 자, 김인환 선수가 6번째 세트 승리를 거둡니다. 아, 진짜 박재영 선수가 진짜 뭐 SK텔레콤 T1과의 그 라이벌전에서도 그랬고 멋진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팬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알리고 싶은데 아, 선배가 이걸 허락하지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김민아 선수가 잘 맞고 잘 나갔어요. 딱 그 타이밍은 프로토스가 바로 실러 스택이 이전 타이밍에 정확하게 노려주는 타이밍에 야, 이거 박지영 선수가 힘을 못 쏘네요. 후배에게 습관 찾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김민아 선수도 밝히게 붙떨어졌거든요. 김민아 선수도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엔트리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코칭 스텝에게 좋은 경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김민아인데요. 자, 김민환 선수가 6번째 세트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1군과 2군의 스코어는 3대3 아주 팽팽해졌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7번째 세트 배병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